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각하며 공세를 폈는데 그간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에만 급급했죠. 국민의힘이 전략을 바꾼 듯합니다. MBN 취재 결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용, 유동규 등과 관련된 그간 묻혀왔던 이재명 대표의 대선 불법 자금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이제 막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공세적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김세 K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15일과 25일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 부각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내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불법 자금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부원장의 변론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 관여하신 게 맞는지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대표님?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MBN에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과 텔레그램으로 소통했다는 의혹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돈 전달책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용이 공범이 아니라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변호사를 통해 사건 관련자들이 몰래 접촉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장외 집회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걸 왜 해야 합니까? 게다가 명분도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 시위입니다. 특히 이번 시위가 예정된 주말 서울 시내 대학에서 수험생들의 논술 고사가 치러진다며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